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수아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임, 답, 전 이렇게 해가지고 434평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제 제방 옆으로도 쫄쫄쫄 이제 맑은 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건너편으로는 수아리 누런동 계곡 큰 물가가 바로 옆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물가가 바로 접하고 있고 건너편은 이제 둘레길로 해가지고 위쪽 그 수아리 마을회관 쪽으로다가 쭉그 둘레길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산책 코스가 되게 잘돼 있고요.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고 땅 모양은 아래쪽은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부분 여기는 전체가 다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약 150평 이상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토지랑 하천부지를 합치면은 한 600평 이상을 쓰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에 이제 옛날 오래된 이제 흙집이 한 채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화, 삼선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도로가 여기는 이제 양쪽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도로가 접하고 있어가지고 도로는 이제 양쪽으로 접하고 있고요. 땅 모양은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로다가 보기는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래된 흙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흙집으로 되어 있고 웬만큼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수리하시면 이제 쓸수 있는 정도로 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인터체인지에서 차로 한 5분 뭐 10분 안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중반인데 이렇게 멀지가 않고 주변은 보시면 이제 풀빌라 펜션도 있고 위쪽으로 이제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가지고 수아리에서는 이제 외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땅값도 가장 비싼 동네고 해서 여기는 이제 물가가 좋다 보니까 펜션이나 뭐 글램핑장, 작은 캠핑장 이런 형태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집한채 짓고서 시골 살기 좋은 그런 전원주택지도 괜찮고요. 여기 옆에 풀빌라가 상당히 잘돼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작은 펜션이라든가 글램핑장 이렇게 하셔도 상당히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